조금 뒤에 독일 현지에서 링크앤코라는 브랜드의 차를 시승한 영상이 나갑니다. 이 차 르노 삼성 브랜드로 국내에 출시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하나씩 보시죠. 오늘 시승하는 차는 링크앤코 01의 PHEV 모델입니다. 일단 외부를 살펴보면 볼보 XC40하고 비슷한데 달라요. 개구리 눈처럼 뿔룩 튀어나온 헤드라이트, 이게 링크앤코 시리즈의 특징입니다. 헤드라이트와 방향지시 등이 위로 튀어나와 있어서 운전석에서 보면 본인 옆으로 방향지시 등 들어오는 게 깜빡깜빡 보여요. 옆에서 보면 XC40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휠에 포인트 컬러를 넣어놨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 에코콘택이고요. 235 사이즈의 45 시리즈 20인치를 사용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XC40의 19인치가 제일 큰 건데 그보다 더 큰 20인치를 끼웠네요. 문짝은 역시 SUV라서 아래 프레임까지 덮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흙길을 달리다가 차체에 흙이 묻었을 때 이게 타고 내릴 때 바지에 흙이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짝을 길게 만든 거죠. 또 외부에는 운전석 앞쪽에 PHEV 전기 충전을 위한 완속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조수석 뒤에는 주유구가 들어있고요. 트렁크는 XC40하고 좀 큰 차이가 없는데 XC40은 볼보 특유의 이 아기자기하게 짐을 싣기 좋게 나눌 수 있는 디바이더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지는 않네요. 운전석에서 보면 시원한 중앙 디스플레이가 눈에 띕니다. 무려 12.7인치 메인 디스플레이가 가로로 들어가 있어요. 테슬라 모델3에 15인치가 들어갔는데 이 차도 못지않은 크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국산 차들도 12.3인치 뭐 이런 크기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데 가로로 대각선으로 인치를 재다 보니까 이렇게 얇은 디스플레이는 크기는 하지만 사실상 넓진 않거든요. 근데 이 차는 거의 노트북처럼 넓은 형태의 12.7인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차가 테슬라보다 더 많은 디스플레이가 있는 이유는 이 차는 운전석 앞에 12.3인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12.3인치, 12.7인치 아주 큰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죠. 나머지는 뭐 운전대의 기능, 버튼 위치 이런 게 볼보랑 똑같아요. 볼보에서는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부르는 주행 보조 기능이 여기서는 아우토반 어시스턴트라고 나옵니다. 오른쪽 아래는 앞뒷유리의 열선 기능하고 에어컨, 뭐 오토 공조 버튼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스크린 속으로 싹 집어넣어 버렸어요. 오디오의 볼륨 조절 다이얼은 조수석에 가깝게 돼 있고요. 사실 운전석에서는 운전대에서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온도 조절과 송풍 다이얼 버튼은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뒷좌석은 XC40보다 조금 더 넓다고 합니다. 직접 타봤으면 비교를 좀 할 텐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공간은 XC40에 비해 조금 넓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CMA 플랫폼이 시트 아래에 배터리를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열 엉덩이 아래가 살짝 이렇게 올라온 게 보이죠? 대신 트렁크 공간을 사용하지 않아서 보통의 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트렁크 공간에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트를 접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볼보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자 이제 좀 사소한 곳곳 구석구석 비교해 볼까요? XC40은 선글라스 홀더를 운전석 허벅지 옆 공간에다가 숨겨놨었죠. 이 차는 머리 옆에 손잡이 공간에 보통 넣는 데에 있습니다. 룸미러 위에는 SOS 버튼과 코러스라는 버튼이 들어있어요. 음성인식도 되는데 헬로 프랭크라고 부르면 된다고 하네요. 음성인식 기능은 요즘 신차에 많이 들어가니까 뭐 그다지 신기하진 않아요. 앞하고 뒤에 USB A, C 단자가 각각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들어가고요. 뒷좌석에 에어벤트도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차를 타고 도로를 나가봅니다. 운전은 현지에서 취재를 담당한 뒤셀도르프에 살고 있는 민경욱님이 해주셨고요. 한국에 있을 때 국내 전장회사에서 유럽 자동차 회사를 위해서 자동차 부품을 연구하고 테스트하는 일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저희에게 문서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운전하면서 말하는 게 좀 어색하다고 해서 문서로 받아서 제가 마치 제가 탄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승하는 거라서 고속도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마인츠 시내도로를 40분 정도 주행해서 연비 측정이나 뭐 고속도로 비교 이런 건 하지 못했어요. 시내에서 출발해서 독일 도로를 달립니다. 내비게이션이 아주 시원하게 보여서 좋긴 해요. 근데 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요. 이 내비게이션은 운전대 앞 디스플레이에서도 크게 보이니까 중앙 화면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죠. 그리고 운전대 앞 화면에서도 오디오 조작, 에어컨 조작 이런 거를 하면은 잠깐 요 앞에다가 해당 기능을 표시해 주니까 편리하네요. 일단은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합니다. 엔진과 모터가 함께 작동하는 게 느껴지는데 보통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뭐 비슷하죠. 그리고 주행 모드를 바꿔서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면 이 차의 특징이 나옵니다. 너무 조용해, 좋아. 이게 전기차를 타는
이런 거겠지. 이래서 전기차를 타나 보다. 이쪽이 영상에서 얘기하잖아요. 전기 모드로 달릴 때는 매우 조용하고 편하다고 하네요. 승차감은 그다지 단단하지 않았고요. 저속에 도심 코너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시야도 좋아서 A필러가 뭐 그리 가리는 거 이렇게 불편하고 뭐 시야를 가리는 거 이런 거 없고요. 역시나 이 앞에 튀어오른 헤드라이트가 좀 신경이 쓰인다고도 하네요. 헤드라이트가 반박이는 게 보이네요, 진짜. 아마도 밤에는 저기에 방향지시등 들어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고 하는데 야간 주행은 하지 못해서 직접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누가 봐도 이거 독일이죠.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길을 건너고 있다고 합니다. 천천히 기다렸다 가고요. 아 뭐 얼른 코로나가 끝나면 빨리 출장을 가서 이걸 확인하면 좋겠는데. 자 이제 궁금한 얘기가 좀 나오죠. 볼보와 플랫폼을 공유했는데 링크앤코 01의 안전성은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마인츠에서 만난 링크앤코 담당자에 따르면 링크앤코에는 볼보의 안전기술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최근에 안전성 검사에서 볼보의 기준들을 다 통과했다고 합니다. 사실 볼보의 안전기준은 뭐 넘사벽이라고 하죠. 볼보는 사실 자체 기준으로 안전성 평가를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갑자기 도입한 스몰 오버랩 테스트 같은 거에서 모든 브랜드가 고전을 하는데 볼보가 10년도 더 된 차로 통과해버리죠. XC90 1세대 모델이었어요. 그런 기준, 그러니까 볼보의 이 강한 안전 기준을 이 차에도 적용을 했다 이런 거죠. 또 하나 질문을 했었는데 독일에서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행사인데 실제 독일 사람들은 이 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독일은 뭐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자동차 왕국이잖아요. 근데 이 재밌는 대답이 나왔는데요. 일단 많은 독일 사람들이 이 차를 어색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볼보의 XC40과 같은 플랫폼, 내부 구조, 마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볼보와 링크앤코는 컨셉부터가 다르고 디자인도 차별화하기 때문에 같은 차는 아니고 다르다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사실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닮은 거죠. 그리고 이 링크앤코는 처음 등장부터 파격적으로 내세운 항목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래서 4G 네트워크, 평생 무료예요. 여기에 중국에서는 무제한 보증이라는 것도 내걸었었는데 유럽에서는 옵션으로 보증 프로그램을 팔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파격적인데 사실 볼보도 요즘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 시내도로처럼 30km 제한 속도가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리미트 기능을 써봤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잘 되죠. 그리고 좀 더 달려봅니다. 내비게이션이 막히는 길을 우회하게 가르쳐주긴 하는데 이게 그렇게 똑똑하진 않은가 봐요. 좀 막히는데도 보내고 뭐 그런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앙의 스크린은 스마트폰처럼 이런 빠른 반응이 아니라고 합니다. 약간의 딜레이랄까? 뭐 답답함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아쉽지만 이 짧은 시승 이렇게 끝납니다. 직접 가서 타봤으면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었겠지만 독일에서 급한 섭외를 했는데도 대신 시승까지 해준 두 분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얼른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르노 삼성 자동차가 이 차를 들여오면 잘 팔릴까요? 저희가 잠깐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요. 이 차를 시승한 이유는 르노 삼성 차가 바로 이런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가진 차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할 거기 때문이거든요. 아직 협약, 그러니까 MOU 단계라서 뭐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데 일단 한국의 연구소에서 준비를 하는 것은 맞나 봅니다. 앞으로 뭐 한 2, 3년 안에 신차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볼보가 돌아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볼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볼보가 한국 법인에서 차를 팔고 있죠. 그리고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신차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링크앤코의 차를 르노삼성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또 다른 모습의 볼보가 도로를 달리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마도 서로 중복되지 않게 캐릭터를 설정을 할 텐데 앞으로 르노삼성은 링크앤코 브랜드처럼 뭐 첨단, 디지털, 신세대 이런 컨셉을 가진 차를 판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르노삼성 입장에선 너무 이렇게 신선한 일은 아니잖아요. 기존에도 한국에 한국 닛산이 있었고 르노삼성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 로그라는 차도 판매를 했었고 QM5라고 같은 차를 우리나라 모델로 만들어서 팔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또 뭐 배지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그다지 좋지 않은 모양하고 배지만 조금 바꿔서 파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플랫폼 단위로 공유를 받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차를 바탕으로 좀 더 멋있고 좀 더 새롭고 좀 더 좋은 차를 만들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뭐 유럽 소식이나 미국 소식 이런 거 이렇게 전해드려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종종 연결해서 말이죠. 미네 모터쇼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달이고요. 제가 다녀오지 않은 시승을 대신 전해드려서 좀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라도 전해드리려고 하는 건 감안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